안녕하세요. 인터랙티브 웹을 위한 프레임업 모션 라이브러리에 대해 강의하게 된 이채민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웹에서 유용한 프레임업 모션 라이브러리의 핵심 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리액트나 자바스크립트의 기초 문법에 대해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리액트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고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 프레임업 모션 라이브러리란 리액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는 UI 요소에 동적인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툴이며, 선언적 구문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정의하고 제어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프레임업 모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터미널에 npm install framework motion 커맨드를 입력하여 설치합니다. 이후 import를 통해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고 motion div 태그를 이용하여 animate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framework motion의 핵심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framework motion은 선언적인 애니메이션을 지원합니다. 선언적인 애니메이션은 명령형 방식이 아니라 선언적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의 목표 상태와 변화를 정의하면 프레임업 모션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프레임업 모션은 물리 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는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을 모방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탄력성과 반동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레임업 모션은 속성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의 위치, 크기, 회전 등 다양한 속성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요소들을 멋지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프레임업 모션은 유연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애니메이션의 타이밍, 이징, 반응성 등을 설정하여 애니메이션에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속도와 부드러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업 모션은 묶음 애니메이션을 지원합니다. 여러 요소들을 함께 그룹화하여 동시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엘리먼트들이 함께 움직이는 멋진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업 모션은 제어 가능한 변형을 제공합니다. 요소의 위치, 크기, 회전 등을 마우스 이벤트나 제스처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있는 동적인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업 모션의 메인 컨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기 전 상태인 이니셜 스테이트,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의 상태인 타겟 스테이트,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때의 상태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실제로 실습을 통해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서 구현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 모션을 통해서 프레임업 모션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아이템에 있는 리스트를 한번 변경을 시켜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UL, LI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모션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볼 겁니다. 네, 먼저 UL 태그와 LI 태그를 지워주시고 애니메이트 프리센스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animate presence 태그는 자식 컴포넌트의 등장과 사라짐에 따라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motion div 태그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미리 작성된 css의 클래스 네임을 가져와서 이제 박스로 지정을 했고 초기 상태, 투명도를 지정을 할 겁니다. 네, 여기서 투명도를 사용을 하면 이제 fade in 또는 fade out 효과를 생성을 할 수 있고 또 animate 부분에서 또 opacity 1을 설정을 하게 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0은 완전히 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하얀색 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까 있었던 아이템 리스트를 작성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모션의 UL 태그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여기서 variance 객체는 요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상태를 정의할 수 있고, 각 상태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아직 객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워 넣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모션 li 태그를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아이템 1. 네, 지금 객체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 있는데요. 일단 위에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트를 사용해서 리스트라는 객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히든에서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투명도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게 할수 있는 비즈블 상태를 넣어서 거기 속에 이제 오퍼시티 투명도 1로 넣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변화하는 상태죠. 네, 언제 변화하느냐? Before child run. 다음에 stagger child run. 0.1로 넣게 되면 객체를 지정을 했고요. 이 리스트를 아까 그 variance에 넣게 되면 이렇게 아이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initial과 animate 상태를 넣어서 아까 리스트에 지정을 해놨던 hidden 속성과 visible 속성을 넣어줄 거예요. 네, ul 태그에 객체를 넣어놨으니까 이제는 li 태그에 객체를 한번 넣어볼 겁니다. 컨스트 아이템으로 설정을 해놓고 아까 리스트처럼 히든을 설정을 하고 투명도와 이제 y 좌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블 상태, 보여지는 상태를 설정을 할 텐데 이것 또한 투명도를 1로 설정을 해서 트랜지션까지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duration은 지속 시간을 의미하고요. 0.5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설정한 아이템 객체를 다시 li 태그 안에 넣어줄 수 있고요. while hover를 사용해서 hover가 되는 동안 스케일이 1.1이라는 세팅을 할수 있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네, 이제 아이템 태그를 복사를 해서 3개를 만들어주고요. 이름을 아이템 1과 2와 3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서류 고침을 해보면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리스트들을 show 버튼과 hide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보여지고 숨겨지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 리스트 컴포넌트의 가시성 상태를 관리하는 isVisible 상태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 isVisible의 상태가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조건부 논리 연산사 and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네, 여기서 isVisible은 상태 변수로 이제 해당 값이 true가 되면 특정 컴포넌트나 코드 블록을 렌더링 할수 있게 설정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 isVisible 변수가 false인 경우 and 연산자는 오른쪽에 코드 블록을 건너뛰게 되어서 해당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show 버튼과 hide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지고 숨겨지도록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 toggle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안에만 색깔이 변경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버튼 색깔 변경을 전체 배경 화면에도 적용을 해볼 겁니다. 네, use effect라는 리액트 훅을 사용을 해서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요. 미리 설정해 두었던 스위치 상태 관리인 isOn을 사용을 해서 한번 배경색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if 문을 사용을 해서 isOn이 true일 경우 documentBodyStyle.background를 이제 배경색을 아무거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임의로 보라색을 나타내는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하였고, 만약 isOn이 false일 경우 다시 배경 색깔을 원래대로 바꿔주는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이제 이렇게 배경책을 토글을 누를 때마다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제 토글 버튼에 원형이 없기 때문에 이 원형 버튼을 또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제 저기 토글 스위치 있는 부분 사이에 원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션 디브 태그를 이용해서 넣어 줄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핸들이라는 클래스 네임 CSS를 통해서 원형을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토글을 할 때마다 배경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CSS는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탄성을 줄수 있는 탄성 애니메이션 객체인 스프링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트 스프링, 괄호하고 이제 타입. 애니메이션의 유형을 지정을 할수 있고요. 스프링 유형은 탄성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프니스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강성을 설정을 하고, 댐핑은 애니메이션의 감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객체의 속성 값을 조정을 하면 애니메이션의 탄성, 강성, 감쇄 정도 등을 조절해서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스프링 객체를 다시 태그 안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상태, 진행되는 상태로 넣어서 스프링 객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딱 웹을 켰을 때 헬로 월드를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 위해서 모션 디브 태그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작성해 줍니다. 네, 이렇게 헬로 월드를 작성을 하면 화면 정중앙에서 이 헬로 월드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헬로 월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형으로 만들어서 하얀색 원 안에서 헬로 월드가 보여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기존 CSS인 서클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네, 애니메이트를 사용을 해서 스케일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스케일 배열에 세 가지 엘리먼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적은 1은 초기 상태, 1.5는 이제 중간에 진행되는 상태, 또 마지막 1.1은 이제 끝나는 종료 상태를 의미합니다. opacity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또한 작성을 해서 얼마나 지속할지, 3초 동안 지속을 할지 적어줄 수 있고요. 여기서 time 배열은 애니메이션의 시간을 지정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동안 처음 20% 시간 동안 천천히 변화를 하고 이후에 80% 시간 동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헬로 월드 애니메이션이 보이는데 저희는 이 애니메이션의 헬로 비즈블 상태를 바꿔서 한번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 애니메이션이 3초 후에 사라지도록 유즈 이펙트 훅을 사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헬로 원형 애니메이션 3초 후에 사라지도록 주석을 일단 달아보고 const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set timeout 함수를 사용하여 3초 후에 특정 코드를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3초 후에 실행될 콜백 함수는 setHelloVisibleFalse입니다. 네, 3000이라고 작성을 해서 3초 후에 사라지도록 만들어주고요. 이제 return을 이용을 해서 useEffect의 반환 값으로 함수를 제공하면 해당 컴포넌트가 amount 되거나 업데이트 되기 전에 실행됩니다. 이 경우에 clear timeout 함수를 사용해서 이전에 예약된 타이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 이펙트 부분을 작성을 해 보았고요. 이제 일단 렌더링 했을 때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Hello Visible 상태 변수를 태그에 넣음으로써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로 다시 내려가서 Hello Visible 상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 모션 디브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아래에 있는 모션 div 태그를 복사를 해서 hello visible 상태를 넣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인 end 그리고 괄호 안에 그거를 다시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저희가 유지 이펙트 부분에서 작성한 3초 후에 사라지도록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how 버튼과 hide 버튼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을 하고 toggle 버튼 그리고 렌더링 했을 때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기서 적용한 모션 이 밖에도 더 많은 모션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실습한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 업로드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